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수학 영역 공통 과목 수학 1과 수학 2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문제는 좀 아주 쉬웠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좀 높아서 여러분이 많이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뭐 아주 간단하죠? 치수를 실수까지 확장하였을 때 지수 법칙을 물어본 겁니다. 그냥 지수 법칙에 의하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답은 4라는 것을 거의 뭐 정답률 100%로 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물었습니다.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1일 때 1을 지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분 계산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1일 때 1을 지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1이라고 결정할 수 있죠.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면 2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5라는 것을 또한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예, 적분 단원의 부정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것이네요. 먼저 주어진 각이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3, 4분면, 제 3, 4분면의 각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라고 했어요. 근데 탄젠트의 정의가 뭐예요? 동경의 기울기입니다. 그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 이와 같이 좌표 평면을 가리다 표시하고 원점 O 그리고 XY 좌표축을 표시합니다. 기울기가 5분의 12가 되는 Y equal 5분의 12 X라는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럼 직선 위에 점 중에서 제 3, 4분면의 점을 하나 잡아 기울기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더니 마이너스 O 마이너스 12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 생소한가요? 아니요. 삼각함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경 OP의 길이는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세타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동경의 길이 분의 바로 P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5이고 사인 세타라고 하면 삼각함수에 따라 동경 OP의 길이 분해 그리고 이 점에 Y좌표 이와 같이 되었고 따라서 계산하였더니 마이너스 13분의 17이라고 얻어졌죠. 예, 삼각함수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계산해서 한 친구 있다면요 반성하세요. 자, 수학 1 교과서에서 삼각함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그 정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함수 그래프와 함께 주어지고 좌극한 우극한 물어봤죠. 예, 이건 바로 할 수 있죠. F란 함수 그래프에서 0에서의 좌극한을 봤더니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 2에서 우극한을 봤더니 그 함수 그래프상에서 보면 됩니다. 예, 제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얼마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입니다. 아주 쉬운 완전 기초 기본 문항이었습니다.